소망하는 특수교육은 장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좀더 편안해지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교사로서의 역할은 학교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장애인권 감수성이 높아지고 복지 시스템이 점점 잘 갖추어져서 우리 장애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마을에서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먼저 이렇게 저에게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묵묵히 스승의 길을 걷고 계시는 저보다 더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제 일생에서 최대의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서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어릴 때의 습관과 경험이 어른이 되어서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많이 시켜서 그 경험들이 밑바탕이 되어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선생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시면, 나도 나중에 큰 선생님이 돼서 저런 이야기를 다른 아이들한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교실 문을 열었을 때 아이들이 저를 쳐다봐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또 제 꿈은 좋은 선생님이 꿈입니다. 앞으로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생활을 첫 발을 디뎠을 때 너무나 미숙하고 아이들한테 어떤 큰 보탬이 되지 못하는 교사였는데요.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오히려 학생들이 저한테 긍정의 에너지와 그다음에 감동을 주어서 학생들과 늘 함께 가다 보니 벌써 10년, 20년, 이제 올해로 30년째 됐는데요. 아마도 이 상은 제가 뭐 특별하게 뭔가 돼서 받은 상은 아니고요. 학생들이 오히려 크게 저를 성장시켰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위해주고 또 우리 제자들이 우리나라와 민족의 내일의 역군이라는 동량이 되리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지도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와 민족의 내일의 지도자가 되고 통일 한국의 역군이 되리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개교한 학교입니다. 10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 국가에서 직접 특수교육을 이렇게 관할을 한 그런 시절에 개교된 학교로서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효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나는 성공한 사람보다 가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듣던 적이 있고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께서는 신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치 있는 노력을 부단히 요구할 뿐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의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그 교단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분들의 결실을 이루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참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큰 상을 받게 해주신 여러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30년 동안 공업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력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라는 뜻을 알고 남은 기간 동안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